용아! 좋아. 반갑습니다. 6원담대 6원담 초합금 대 메탈빌드의 타이틀 매치. 그러니까 왜 6원담 대 6원담으로 했냐, 초합금에서 제일 잘 만든 게 6원담이고 메탈빌드에서 지금으로선 제일 잘 만든 게 하인 6원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솔직히 할 거 없어서 하는 거잖아. 왜 거창하게 포장을 해? 아, 좀 그럴 수도 있지. 자, 아무튼 간에 자, 그 둘의 타이틀 매치를 진행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청코너, 아, 얘를 홈코너로 하자. 여기가 거시기가 빨갛잖아. 얘는 없는데. 쟤 글씨가 빨간데? 달아올랐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펄이 이게 약간 진주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존나 이쁩니다 진짜. 개쩔어요. 자, 그리고 홈코너 보라코너라고 하자. 퍼플코너 하이뉴건담. 예, 약간 느낌이 웰치스 색깔이 나죠. 웰치스 포도맛입니다. 근데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둘을 보시면 이쪽이 초합금, 이쪽이 메탈 빌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자 벌리기는 둘 다 되네. 얘는 고관이 존나 튼튼해 보여. 딱 봐도. 그치? 하이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허약해 보여. 그치? 그리고 쿠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어우 단단해 보여.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 만지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얘는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부러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건담 같은 경우는 만지기가 되게 좀 자유롭거든. 근데 하이뉴 같은 경우는 만지기가 조금은 불편해. 이건 내 생각이지만 너부터 어때? 그냥 후쿠오카를 잘 만든 것 같은데 너.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솔직히 말하자면 딱 한 가지 에러가 있어. 크기 1:100이 아닌 거. 1:120? 1:100보다 작은 것 같아. 1:100보다 작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 얘가 만약에 1:100 크기로 나왔으면 그러면은 한 50만원 받았을까? 안 살 거야? 오버리 사이즈. 자, 그러면 한번 움직임을 볼게요. 가지고 놀아 보겠습니다는 이미 둘 다 졸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하나 하나 비교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라쳇이거든요. 얘가 아무튼 라쳇이에요. 이중관절이야. 어, 얘 라쳇이고. 이중관절에 아무튼간 라쳇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라쳇. 근데 라쳇이 뭔가 조금 좀 덜 넣은 느낌. 그치? 낭낭하게 넣어주진 않았고 덜 넣은 느낌인데 그래도 자세를 취할 때, 그러니까 포징 같은 걸 잡을 때 웬만한 거는. 펼쳐놓은 포징 이거밖에 없어. 이거랑 히어로님밖에 할 줄 몰라. 웬만한 포징은 다 잡힙니다. 그리고 하이뉴 같은 경우도. 야, 이것도 할 줄 안다고. 중2병 포즈. 움직임은 둘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 손맛. 후쿠오카는 내가 최고의 손맛이라고 느꼈던 건담이 메콤퍼건이었는데 메콤퍼건이랑 비슷해. 아니지, 뛰어넘었지. 그러니까 비슷해. 어, 뛰어넘은 거 아니야? 아니요. 메콤퍼건이 더 좋아. 메콤퍼건이 더 좋아. 아, 그래? 응, 메콤퍼건이 진짜 좋아, 손맛이. 초합금 퍼건이랑 비슷해. 맞아, 초합금 퍼건이랑. 그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초합금에서 건담에 손을 좀 대면 메탈빌드가 위험하지 않을까? 얘네들 부서 다른데 은근히 지들끼리 경쟁 존나게 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치, 경쟁해야 초합금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치. 초합금 라인에서 이제 뭐 갓건담도 나오고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갓건담은 진짜 초합금으로 나와야 돼. 맵이라서 그냥 손대지 말고 갓건담에서 초합금 나오고 그 다음에 금빛과 버전 한번 나와주고. 그렇지. 이렇게 나와주면 또 그냥! 완전 살아있는데. 가동률 면에서는 둘이 비슷하고 손맛에서는 후쿠오카의 근소한 승리. 라쳇의 승리. 예, 자, 그러면 일단 무장으로 후쿠오카 등짐 존나 이쁘네. 그러게. 판넬보다는 이게 더 이쁠 것 같아, 느낌이. 그치? 뭔가 심플하면서도 깔끔해. 그러니까 나는 하이뉴가 그래도 이길 줄 알았거든. 그래도 메탈 빌드의 역사가 있고 아무래도 하이뉴니까 유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하이뉴가 조금 더 화려하긴 한데 곰팡이 방패 때문인가? 아니, 그게 느낌이 아닌가? 근데 얘 방패 되게 이쁘다. 봐봐. 얘 곰팡이 안 폈어. 어, 야, 방패 봐봐. 방패 보면 똑같은데? 근데 하나는 곰팡이가 폈고 하나는 안 핀 거. 그치? 그러게. 저거를 인질로 잡을 줄 누가 알았겠냐. 나랑 비슷한 크기의 그 있잖아. 저기 빔라이플? 빔잡에.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진짜 잘 만든 것 같긴 해. 근데 확실히 하이뉴가 좀 뚱뚱한 면이 없잖아. 있어. 그치? 약간 좀 육중한 느낌? 어, 그래가지고 둘 중에 뭘 가질 거냐 하면 좀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치? 나는 후쿠오카. 나도 후쿠오카. 후쿠오카 좀 좋고. 느낌이 달라. 만질 때 진짜 손맛 자체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후쿠오카가 1:100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거든. 크기가 진짜 아쉽긴 하다. 요즘 트렌드에서 봤을 때. 그치? 그니까 뉴건담이 내가 알기로는 설정이 23m 아니냐? 21m인가? 23m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될 거거든? 다른 건담들보다 많이 큰 편이지? 그치, 이게 조금 아쉬워. 진짜 요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진짜 졸라 잘 만들긴 했고 이런 뉴건담이 나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왜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셋덩어리 건담이 요즘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개판을 쳤거든. 근데 진짜 오랜만에 존나 괜찮은 애가 나오기는 했어. 이거는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메탈빌드를 좋아하진 않는데 메탈빌드 하이뉴는 진짜 괜찮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후쿠오카한테 쳐발린다. 그치? 내 취향으로는 후쿠오카가 낫다. 어. 자, 오늘은 초합금 6원담 후쿠오카 vs 메탈빌드 하이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승리자가 누구냐? 나 후쿠오카. 나도 후쿠오카. 나도 후쿠오카지. 응. 자, 그럼 용잔 너도 부르치기 였습니다. 그래.